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빈센트 리버에서 데이비 역할을 맡은 배우 이주승입니다. 빈센트 리버를 작년에 공연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올해 다시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또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. 그리고 다시 공연을 하는 극장도 또 크기가 달라져서 또 관객분들이 또 다시 보셨을 때 어떻게 느끼실지 또 그런 기대도 있고요. 정말 좋습니다. 얼마 전에 친구가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 심적으로 힘든 사건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하다 보니까 상대를 때려줄 수 있냐고 한 적이 있어요. 풀스윙으로 사기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. 고맙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한 대 더 맞을래 하니까 괜찮을 것 같다. 그런 적이 있습니다. 남을 위해 한 일. 잊지 못할 너. 빈센트 리버라는 인물을 데이비 입장에서 굉장히 절대로 잊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잊지 못할 너. 네, 안녕하세요. 연극 빈센트 리버에서 데이비 역할을 맡은 배우 김현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번 시즌에 제가 객석에서 이 작품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. 공연을 보고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아, 정말 이런 작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도 주어졌으면 좋겠다. 그래가지고 막 주변에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정말 저런 작품 내가 꼭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시즌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정말 지금 엄청 신나고 있습니다. 저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은 좀 많을 것 같아요. 저는 부모님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고 저는 이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저의 고민들을 잘 이야기하는 편이라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해 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. 나만의 생각인가? 하여튼 저는 되게 잘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래도 딱 한 사람을 뽑는다면 저도 저희 부모님을 꼽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저를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봐오신 분들이고 제가 뭐 이런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집에 돌아가서 엄마랑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아마도 엄마, 아빠가 저에 대해서 가장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생각해 온 단어가 있는데 용서와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왜 용서와 회복인지는 여러분들께서 극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그 다섯 글자로 제가 표현한 그 단어들이 무대 위에서 관객 여러분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. 여러분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빈센트 리버에서 데이비 역할을 맡은 강승호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지난 시즌에 이어서 다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.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새로운 분들과 또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저 또한 기대가 되네요.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 비밀은 선뜻 작년에 이어서 이번 시즌도 참여를 하게 되었지만 사실 좀 많이 두렵다는 것, 이 작품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그 행복감과 기대는 있지만 그만큼 이 두렵다는 것은 제가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빈센트 리버는 너무 행복해. 제가 작년에 겪어봤었을 때 많이 어렵기도 하고 뭐 심리적이나 육체적으로도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만큼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너무 행복하고 이번 시즌도 그렇게 행복하고 재밌게 참여를 할 테니 많은 분들이 그 감동, 그 극장에서의 그 여운
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연극 빈센트 리버가 돌아왔습니다.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었던 작품. 7월 19일부터 공연합니다. 드림아트센터 4관 5층입니다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파이팅! 곧 만나요? 극장에서 만나요!